다음은 부동산 관련 소식들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. 정부가 지난 12·16 대책에 포함이 됐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다시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. 지난번 국회에서 무산이 됐던 법안을 이번 달 임시국회에 다시 올리겠다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. 전서인 기자. 네, 전서인입니다.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고요? 네, 정부가 지난 국회 때 준비했던 법안을 그대로 제출한다면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는 최대 0.3%포인트 오르게 됩니다. 구체적으로는 시가 30억 원 집을 가진 1주택자는 종부세율이 0.2%포인트 오르고 시가 100억 원 집을 가진 1주택자는 0.3%포인트 오릅니다. 여기에 최근 집값 상승세가 유지되면 내년 공시가격도 뛸 가능성이 높아 세금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납세자 수 역시 늘어 10만 명대 초반이었던 1주택 종부세 납세자가 2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. 네, 여기 뭐 다른 대책 소식도 있는데 다주택자들의 꼼수 중에 맞겠다면서 정부의 대책이 관련 대책이 조만간 또 나올 예정이죠. 네, 최근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파는 대신 세금 부담이 덜한 증여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많았죠. 지난 10일 대책에서 양도세 부담이 또 늘어나면서 이 같은 증여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. 대표적으로 집을 증여받았을 때 내야 하는 취득세를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. 인상폭에 대해서는 양도세율과 비슷하게 현재의 2배에서 3배 수준으로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. SBS CNBC 전서인입니다.